정성윤, 김미려 커플이 많은 이들의 축하 속에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. 지난 6일 비공개로 치러진 결혼식에 앞서 카메라 앞에선 정성윤, 김미려 커플. 예쁜 신부가 도망갈까봐 혼인신고부터 했다는 두 사람은 2세 계획 역시 서두르고 있었는데요. 저희 결혼하자마자 열심히 해서 화이팅 있게 저희 빨리 가지려고요, 정말. 네. 애를 낳는 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빨리 효도하고 싶어서 빨리 애 낳으려고요. 화이팅! 화이팅! 저는 넷 낳고 싶어요. 파이팅 넘치는 2세 계획을 전한 정성윤, 김미려 부부. 이들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스타 하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는데요. 이제 저희 패밀리들 다 갔거든요. 저만 남았네요. 김신영 씨 빨리 가셔야죠. 글쎄요. 일단 제가 가고 싶을 만큼 행복하게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. 아자! 아자! 김신영, 심진화의 축하 인사를 시작으로 김기욱, 이건주, 김미연, 이마룡도 결혼식장을 찾았고요. 우리 김미려 양이 오늘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. 축하하고요. 행복하게 잘 살기를 선배로서 바라겠습니다. 김미려, 멋있는 결혼생활 하기를 기원할게. 축하해. 축하합니다. 견영은 올가을 유행 아이템으로 꼽히는 일명 나팔바지에 흰 티셔츠를 매치한 스타일리시한 하객 패션으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. 미려 씨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고요. 두 분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이들의 축하 속에 행복한 웨딩마치를 울린 정성윤, 김미려 커플. 저는 오늘 정말 단언컨대 이민정 씨보다 더 행복하고요. 결혼 축하드리고요. 예쁜 가정 꾸리시길 응원할게요.